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해고 사유 미기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26605 판결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해고 무효 확인입니다. 원고는 해고된 변호사,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였습니다. 피고는 현대중공업이었고요. 결론은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긴 거죠.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27조에 해고 사유 중에 서면 통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서면에는 이제 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도 적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뉴욕주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주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라기보다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2009년 11월에 1년짜리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러면 1년이니까 2010년 11월에 재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재계약을 안 하고 있다가 2011년 3월에 2010년 11월부터 하는 그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근데 이때 이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의 종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서는 1년이라고 그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두 번째 계약은 그 종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피고사가 2015년 1월 9일날 계약 종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계약 끝내겠다고 한 거죠. 이 계약 종료 통지서에는 종료 통지만 있고 종료의 사유나 근거 규정이 기재가 전혀 안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공보에는 무슨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아마 회사로부터 무슨 갈등이 있었거나 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종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해고자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 이게 이제 종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심은 이 판례에 따라서 원고가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아예 적지 않아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안 적은 경우는 어떤가? 특히 해고자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이 변호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때 해고통이 유효하냐? 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해고자가 사유를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 기재는 안 해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해되시나요? 해고 사유를 조금이라도 적으면 됩니다. 근무 불성실 뭐라도 적고 구체적 내용을 이 해고자가 알고 있으면 해고 통지 가능한데 아예 안 적은 경우는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다 알고 있어도 여기서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실무에서는 이제 고용 중 일방적 계약 종료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알바의 경우에 1년짜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계약 종료를 할때 보통 사직서를 내달라고 말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해고 사유 있는 거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직서를 안 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그만둔다. 그러면 계약 종료 사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1년짜리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안될것 같다. 다음 주까지 나와달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쪽지 이렇게 서면에다가 언제 그만둬야 되고 무슨 사유로 하는지를 반드시 적어서 줘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알바생, 그러니까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통지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 근로자 사용 그 근로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가 되면 해고일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200만 원짜리 그 근로직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계약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이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자기가 다른 일을 했으면 그 금액은 빼주게 됩니다. 어쨌든 고용에 관한 일방적 계약 종료, 해고 통지서는 반드시 서면 그리고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법원 판례처럼 해고 무효가 돼서 그 임금을 지워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는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